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포의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는 어디에 숨어 있나? 뭐 이름도 생소하죠. 지금 에덴 동산에 자연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인간이 더 좋은 것을, 더 편리한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영원하게 만들어 보겠다. 마치 바벨탑 쌓는 정신으로 이것저것 만들었고, 정말 박수도 많이 받았어요. 야, 진짜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좋은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도 만들었는데,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기 전에 이것이 인간의 세포를 가장 무섭게 파괴시키는 공포의 환경 호르몬들이고, 그리고 숨어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을 크게 세 보따리로 나눈다고 하면은 흔히 3대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비스페놀 A.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여기저기 문명의 정말 이로운 물질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숨어져 있는데, 코팅제 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뭔가 코팅을 하는 어떤 물질이 그 제품에 들어갔다? 그 코팅제 속에 종이인데도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코팅제 제품에는 이 비스페놀 A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호르몬은 프탈레이트. 너무 이 플라스틱은 딱딱하죠. 구부리면 부러지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때에 이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을 집어넣으면 그냥 부들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제품 속에 참 많이 들어갔겠죠. 아이들 장난감이 그냥 쇠조각처럼 뾰족하고 딱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랑말랑하고 물렁물렁하게 만들면 잘 팔리겠다. 그러면 프탈레이트 넣어버리겠죠. 바로 가소제. 아주 부드럽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변형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고성분, 수많은 재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파라벤. 파라벤 성분은 방부제입니다. 지금 방부제 안 들어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공장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약속에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거 없으면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실컷 만들어 놓고 6개월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다 썩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됐고 몇달 이상 유통되다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제품 속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건 뭐 어떻게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지구가 완전히 환경 호르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아마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맛있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다 보면은 120년 넉넉히 살수 있는 세포가 40년만 살아도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이 공포의 환경 호르몬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많이 본 물건들이죠? 예전에는 저쪽 동네 우물가에서 어떤 데다가 물을 담아왔어요? 항아리.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흙이에요, 흙. 흙. 아니면 뭐 나무 파서.
그러니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겁고 또 깨지고. 그건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런 플라스틱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야. 한 수인 것처럼 느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는 코팅제가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지 않고 또 반들반들하도록 마지막 위에 한번 딱 에폭시와 함께 찍 뿌려서 만드는 코팅제. 예. 그래서 지금 생수통, 모든 생수통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폴리카보네이트 속에 비스페놀 A가 들어있어요. 한두 번 쓸 때 정도는 코팅제에 쪼르르륵 하고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일회용 그릇은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겁니까? 딱 한 번 쓸 때까지는 독소가 안 나온다. 그래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닦아서 쓰고 수세미로 문질러 쓰고 계속 쓰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통도 그냥 10년, 20년 써먹죠. 아직 물 안 새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스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분명히 허가 내줄 때는 요 생수 물병도 딱 한 번 먹을 때까지는 괜찮다라고 해서 팔아먹은 것이지. 그게 뭐 그냥 1년, 10년 계속 써먹으면은 거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그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고 이 실험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무서운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것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젖병을 만들었다니까요. 아이 젖병을. 그래서 뒤늦게 2012년도부터 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젖병을 만드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몇 개 지금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고 대부분 편리하다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온 세상이 이런 탄식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깡통 속에도 이게 철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건데 거기다가 어떤 음식을 넣고 복숭아를 넣고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슬겠죠? 그래서 거기에 에폭시로 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이 코팅제입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그냥 무조건 괜찮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통조림계통은 아예 먹지를 말아야 돼요. 통조림계통은.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그 RCFE를 운영을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의 통조림 음식을 먹어요. 요양원 하기 쉽습니다. 그냥 제품별로 깡통 사다 놓으면 돼. 썩지도 않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딱 따가지고 렌지에다가 데펴서만 주면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안 해. 네? 감사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영양소가 다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만 보지 이게 깡통 제품이냐 지금 바로 잘라와서 요리한 것이냐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그래 노인들이 혼자 살 때 거의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또 컵도 새 컵하고 뭐 몇 년 쓴 거하고 다르죠. 예. 그 안에 전부 다 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코팅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수증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스페놀 A가 들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특별히 지금 심각한 것은 물병입니다. 물병은 거의 대부분 이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재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병은 가능하면은 유리로 된 병을 쓰면 제일 좋아요. 무겁지만 깨지기도 쉽지만 유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 그냥 녹여서 다시 붙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플라스틱은 없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평생 쓰는 거죠. 평생.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배워두면은 정답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성격이 까다롭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독소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스페놀 A가 그 코팅제로 살짝 묻어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 오냐? 화학 구조식을 보면은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요 성분이 들어가서 만든 제품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 특징이 아주 가벼워요. 유리로 된병 하나보다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리고 딱딱해요. 변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투명해. 뭐가 들어있는지 금방 알아. 장점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단점은 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고 화학 구조식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양이 녹아서 들어왔을지라도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엄청난 교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깊숙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도 나와야만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영혼과 육이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컵라면 그릇, 그 스티로폼, 얼마나 가볍고 마저도 안 아프고 부드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물은 안 새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에 요 비스페놀 A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걸 또 이제 뜨거운 물을 붓고 하면 여기서 화학적인 작용과 함께 녹아나와요. 절대 컵라면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고 가면 어디서고 뜨거운 물만 받아 넣으면 한끼 양식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얼마나 엄청난 독극물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또 모든 깡통으로 만든 음료수병이나 통조림이나 뭔가 먹을 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위해서는 이 수의 제품은 다 녹슬기 때문에 틀림없이 코팅제로 안에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3개월 만에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5년 만에 들어오는 것인지 분명히 허가낼 때는 이게 딱 어떤 일정 기간 선 안에서는 괜찮더라 뭐 요래 허가를 내준 것이지만은 얼마든지 변질되고 우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깡통 문화가 인류 문화를 바꿔줬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문명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통조림, 네? 통조림. 통조림, 깡통에 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밭에서 나는 걸 먹어야지. 통조림 제품 먹어. 그러다 보면 암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일회용 플라스틱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아직도 일부 젖병에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금지시켰지만. 그리고 영수증 아주 뭐 얼마나 아주 계산하고 만지고 살펴보고 보관하고 몇 년씩. 이게 그렇게 무서운 환경 호르몬일까? 생각도 못 해본 부분일 수 있어요. 엄청난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한양대학 생명과학연구실에서 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엄청난 독극물인지에 대해서 망두거라고 하는 요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망두거라고 하는 물고기는 새끼 치어일 때는 난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난자 비슷한 이제 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어일 때는 이 난황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암컷 이 망두거는 암컷이니까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겠죠.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 간에서 여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난황의 재료를 여기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집에서 드디어 난황이라고 하는 이 난소에서 난황이라고 하는 알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여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컷은 에스트로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다 커도 요 난황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암컷, 수컷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고기 배 갈라보면은 알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암컷, 수컷. 그런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제 암컷은 커가면서 알을 만드는데 수컷은 커도 알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컷에다가 비스페놀 A를 투여했어요. 뭐 얼마든지 우리 주변 환경에 많이 있는 그 비스페놀 A를 그 물속에 조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요거 좀 녹아가지고 쏟아붓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이 비스페놀 A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원래는 없는데도 얘가 여성 호르몬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암컷처럼 알을 만드는 거예요. 난황을. 남자 여자를 뒤바꿀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부 여자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암컷만. 그 다음 이세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멸종입니다. 멸종. 좀 아픈 게 아니라 멸종. 몇 세대 가면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독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가 보이지 않고 여자다운 여자가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밀려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한양대 생명과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한 것은 개구리도 이렇게 난자 정자가 만나야 뭐 태어나겠죠. 수정란이에요. 수정란. 그 똑같은 개구리 알은 보셨죠? 네. 그 수정란에다가 이 비스페놀 A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는 10ml 정도 떨어뜨리고 또 두 번째 그릇에다가는 20ml, 40ml 농도를 다르게 떨어뜨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적게 떨어뜨린 것보다도 많이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자 여자 바뀌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도가 짙어질수록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오면서
그 다음 개구리가 태어나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개구리, 기형 개구리들이 탄생하는 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계속 먹으면 이 속에 있는 아기도 요즘 이상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옛날에 농사지면서 먹고 그 아기 날 때는 그냥 놔놓고 가서 크든 말든 일만 해도 잘만 컸는데 요즘에는 태어날 때부터 막 병원 신세지고 뭐 많은 돈 들여서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파악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엄청난 이 문제점들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스페놀 A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 요 신경계통, 뇌신경계통 이런 것들을 한번 먹어서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시원찮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먹다 보니 누적이 돼가지고 이것이 자기 약한 부분에서 자꾸 터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로 나타난다. 자, 이 비스페놀 A 통조림 깡통 속에 무조건 뿌려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것은 재료가 철분이든지 철이든지 알루미늄일 텐데 여기에 어떤 수분이 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세월 지나면 뭐 녹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좀 처분해야 이것을 그릇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 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비스페놀 A예요. 촥 에폭시처럼 뿌리면은 녹이 슬지 않고 물이 새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 병이든지 어떤 깡통 제품이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질병 치료하는 분들은 아예 먹지 말아야 돼요. 채식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고기만 안 먹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독소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미 숨어서 너무 가까이 우리 냉장고들까지 다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코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옷을 입힌다는 얘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양 가지고는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좀 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못난 우리의 품성을 다 감추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이 가죽옷 벗으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 죄인들에게 코팅을 해주셨어요. 덮어주셨습니다.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아주 완전한 의인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이걸 흉내를 낸 거예요. 사단이 흉내낸 것이 바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질이 뭐 썩었든 뭐 약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코팅지 한번 뿌리면 완벽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손쉽게 완전한 그릇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됐네 하고 그걸 먹고 먹고 즐겨 사용하다 보니까 한참 먹다 보니까 얘가 속으로는 여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남자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망가뜨리는 이 생식세포들을 교란시키면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의 아름다움을 붕괴시켜버리는 독극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사탄이 주는 전략이 바로 이런 방법인 것입니다. 참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롬직스럽다고 하는 포장을 코팅제로 싹 포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핏 볼 때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속에 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인지, 그리고 또 정말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인지를 알고 여기 타락한 미각, 미뢰 세포의 입맛대로 먹지 마시고 머리맛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맛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광주를 갔더니 광주에서 정말 요리를 잘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궁중요리 전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좀 각색을 했어. 궁중요리인데 채식으로 좀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주에 내려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뭐 한번 하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 다 대접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정말 VVIP다 하는 사람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한상 거나하게 차려서 대접을 하는데 그 집사님한테 식사 초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아야만 VIP예요. 안 받았으면 VIP가 아니야. 그래 한번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더니 뭐 너무 많으니까 젓가락 한 번도 안 가는 이 반찬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쓴바귀가 한 접시가 있었는데 맛이 어때요? 쓰니까 뭐 맛있는 게 많은데 아무도 그 접시로는 젓가락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딱 이제 밥상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다른 것만 접시가 비는데 이게 안 비니까 요게 쓴바귀인데요. 이렇게 밭에서 키운 게 아니고 산에서 자연산으로 올라온 쓴바귀를 캐가지고 요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들 정력에 그렇게 좋대네요. 그랬더니 젓가락이 다 그리 모이는 거야. 그리고 한 입 딱 넣고 씹더니 전부 다 야, 그 참 맛 좋네. 아니 쓴바귀가 맛이 좋습니까? 여기로 좋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이미 포로가 돼버린 이 미뢰가 맛있고 맛없다라고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가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죽습니다. 머리로 따져서 좋고 나쁜 음식을 구별해서 좋은 음식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톡스 몇 번 하고 이 음식 좀 한 1, 2개월 먹으면 이 미뢰가 싹 씻어져서 에덴동산의 상태로 회복이 돼요. 그때는 그냥 얘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요. 그러나 아직 옛날 습관이 있어서 자꾸 컵라면 생각이 나는 사람은 여기서 먹고 싶다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머리 맛으로 몇 개월 정도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입이 완전히 청소가 돼서 얘도 그거 먹으면 아주 비린내라고 아주 느끼하고 좋지 않아요. 너무 짜도 안 좋고 너무 매워도 안 좋고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며칠만 해도 금방 얘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셔서 몇 개월만 참고 이 몸을 완전히 디톡스 시키면서 꼭 건강을 위한 음식을 분별하고 그 음식을 먹고 겉으로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참 지혜롬직해 보여도 이건 아니다 하고 판단되면은 딱 절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오염된 세상에서도 끝까지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